조율님, 이 화면 보이시나요? 이 화면? 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커뮤니티 사이트 만드는 거 하나랑, 네, 스프링 부트 공부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크게는 그렇게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웹 프로그래밍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웹 프로그래밍 루트 B가 있어요. 루트 B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뭐 회원 기능이 있고, 뭐 이제 글 기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 기능이 있다 해볼게요. 요거를 완성하고 이렇게 하나씩 완성도 있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돌아가게끔만 일단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2차 개선하고, 그 다음에 3차 개선하고, 그 다음에 4차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할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못 따라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3차, 4차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그런 분은 이제 아, 나는 2차까지는 할 만 한다, 그럼 2차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근데 이제 강사가 진행하는 속도가 보다 내가 더 빨리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뭐냐, 여기 저 8538, 네, 여기 들어오셔서 요거 보시고서 할만하다 싶으면은 딱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약사항도 읽어보시고, 요구사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이건 제가 예시로 짜드린 겁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구현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추가해야 될 기능 같은 걸 구현해야 돼요. 근데 확실히 저의 뭔가 가이드를 받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네, 이런 도전 요소를 내가 해볼만하다 싶으시면은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약간 벨로그 같은 블로그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IT 질의응답 사이트로 발전시켜도 되고, 제가 수업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드리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충분한 기반까지는 다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루트 B를 탔다 하더라도 이걸 하다가 많이 막혔다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예시 프로그램 같은 걸다 만들어놨어요. 네, 옛날에 만든 거지만 요거 보셔도 되고, 네, 요거 보셔도 되고, 네, 아무튼 이거 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취업이 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업물이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서비스까지 할 겁니다. 서비스까지 하고 도메인 연결하고, 네, 톰캣을 이용한, 톰캣과 도커를 이용한 무중단 배포, 쿠버네티스까지는 쓰진 않을 거고요. 네, 자, 아무튼 거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